리얼 스타일 455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벚꽃 우산. 요거 보시겠습니까? 오케이. 잘 보십시오. 벚꽃 우산 나왔습니다. 아, 안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 안 나와요. 벚꽃 우산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처음에 안 뜹니까? 아, 나왔습니다. 드디어 벚꽃 우비 나왔습니다. 벚꽃 우산. 아니, 난 빨리 까는데 왜 안 나와? 원래 잘 안 나오는 건가? 아, 벚꽃 우비 나왔습니다. 세 개가 세트로 나온 우산 나왔습니다. 우비. 아, 발그레발그레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지? 우비. 아, 발그레발그레가 나와야지. 아, 발그레발그레 나왔습니다. 발그레발그레. 비숑 코트 나왔습니다. 발그레발그레가 많이 나오는 게 키포인트인가? 이 발그레발그레가 최근에 제일 높을 때 봤거든. 20억이더라고. 아, 발그레발그레 두 개 나왔습니다. 아, 세 개 나왔습니다. 오비 나왔습니다. 아, 강까지 넣은 줄 알았네. 오비 또 나왔군요. 코트 나왔고. 우산 455개니까 발그레 한 20개 정도만 나오면 좋겠고, 막 미래가 지향돼 있고. 안 까지는 것 같은데? 아, 꽉 찼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그레 3개가 나왔고요. 스라벨 이렇게 나왔고. 캐시샵에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다 집어넣고 나중에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아우, 개 많아. 오케이, 다시 가보자. 자, 아,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언제 다 까냐 근데? 455개도 좀 오버였나? 아, 코트 나왔군요. 우비 나왔고. 코트가 뭐야 근데? 아, 이게 그냥 캐시템인데 좋은 건가 보구만. 오케이. 우산. 아, 발그레발그레. 발그레발그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발그레발그레. 아, 발그레발그레 좋았고. 비숑 코트.
아, 조용하군요. 안 나오네. 아, 발그레, 발그레 나왔고요. 아, 발그레, 발그레 또 나왔고요. 아, 저또 조용하군요. 안 나오는군요. 아, 조용합니다. 계속 가는데 우산 나왔고요. 아, 조용합니다. 또 조용합니다. 아, 정말 조용한데? 이렇게 빨리 갔는데 뭐 나오질 않는 건데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 저안 나옵니다. 저왜안 읽, 안 읽어줍니까?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비숑 코트 나왔군요. 이번 거막 개망한 거 같은데 딱 봐도 아꽉 찼군요. 야, 이번 거 개망한 거 같다. 아닌가? 잘 모르겠다.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 봐. 옷이 하나밖에 없군요. 옷이 원래 잘안 나오나 봐. 오케이. 얼마 남았어? 아직도 많이 남았나? 아,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그레, 발그레 나왔구요. 비숑 코트, 발그레, 발그레 또 나왔구요. 어, 좋았다. 발그레, 발그레가 미래 지향적 맞지요? 오케이. 우비. 우산. 조용하군 또 조용해. 우산 코트. 코트. 아, 발그레, 발그레. 우산. 우비. 아, 이제 다 끝나간다. 우비, 우비. 우비.
조용하고 또 안 나오는 거 봐. 우산. 우산이 뭐야? 아스라벨이구나 이게. 코트. 아, 똑같았어. 발그레, 발그레. 이것도 빡세다. 쉽지 않네. 까는 것도. 야, 455개. 마지막이다, 이제. 우산 두 개. 발그레, 발그레는 나왔으면 좋겠다. 발그레, 발그레. 우산. 우산. 아이, 발그레, 발그레. 코트. 오케이. 비싼 거 뭡니까? 네, 다 집어넣고 비싼 거 한번 뽑아보자. 일단은 뺄 수 있는 게 벚꽃 우산을 한번 뽑아보자고. 벚꽃 세트. 발그레. 이건 뭐야? 오렌지 발그레. 그 다음에 뭐 비싼 거 있나요? 검색이나 해볼까? 아우, 야. 가격을 한번 보자. 스라벨은 그냥 스라벨 가격일 거 아니야. 1.5 정도? 한층실선빈맥님 추천 질사 탈로 구독 좋아요. 균형하네요. 한 1.5 정도 되나보다. 오비도 가격이 똑같고. 다 1.5인가 그냥. 발그레 1억 정도. 아, 이게 제일 마지막이 지금 안 보이는데 2억 정도 했더라고. 그 다음에 비숑모. 비숑 코트. 이것도 미래 봐야 되는 거야? 1,000,000원 정도 되네. 비싼 거 없나요? 나오는 것 중에? 그냥 가격이 원래 처음 나올 때는 다 1,000,000원인가?
아, 그래도 여자 거는 좀더 비싸네. 2,700이네. 달팽이지. 아, 저도 안 가지는 템이구나. 아, 200만원인데, 돌의 종류? 저도 안 가지는. 저도 안 가지는 템인데. 이것도 200만원인데. 아, 이것도 150만원. 별소정 200만원. 500만원. 그냥 대강 1000만원짜리만 한번 가져와 볼까? 자. 그래도 1000만원짜리 했던 게 비숑 샷들. 다 못 뺄 것 같은데? 살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네. 비숑 동동. 몇 개야? 12개? 비숑 동동이 왠지 비쌀 것 같다. 귀여워 보이는데? 그래도? 똑같네? 1000만원이긴 하네. 뭐 지금 나온 걸로 계산해보면은 이게 하나 1.5만이야. 그치? 12, 13, 14 28. 뭐지? 28? 4. 8. 5. 4 곱하기 13. 더하기 12개. 그럼 64개네. 그럼 96억이 나오거든요. 그냥 대강 유의까지 하면 한 100억이 나와. 아, 저 꽃비 안 꺼냈습니까? 아, 그래? 다시. 꽃비를 가져와요. 아씨. 꽃비? 꽃비가 없었습니까? 오케이. 계산이 다시 해야 되겠구만. 아, 꽃비 많아. 어? 이득이겠는데? 자, 이득이겠는데? 자, 아씨, 딱 여기 들어가. 계산 좀. 28이지. 20. 이게 8칸이란 말이야? 8. 이렇게 들어갔어, 여기가. 까이고. 아, 여기 들어가고, 2칸 집어넣고, 5칸 집어넣고. 아, 시켜서는 안 돼. 28 더하기 11 더하기 18 더하기 16 더하기 10. 83 곱하기 1.5 124.5. 여기서 여기까지 1.5를 곱합니다. 그죠? 슬라베라고 124.5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얼마 줬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4페이지란 말이야. 하나에 9칸씩이잖아. 그럼 36이야. 그럼 빼기 1이 들어가지. 보통 3.5에 샀거든, 앞에는. 2페이지를 한 3.5 샀어.
9, 9사 36이죠? 36. 그것도 플러스 4. 3.55.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플러스 100. 145 썼나보다?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아, 네네. 계산됐나요? 네네. 나머지 8, 9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본전치기 이상은 당장 팔아도 하긴 하겠다, 그죠? 아, 이것으로 루얄 스타일 몇 개입니까? 455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를. 이제 저도 루얄 모키기 두 달째 들어가는군요.